자, 79-2. 이제 문제 설명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네, 컨트롤 A, 컨트롤 C.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면 이거 나오죠? 컨트롤 A, 컨트롤 C. 다시 한번. 컨트롤 A, 컨트롤 C. 그다음 컨트롤 W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SQL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컨트롤 A, 컨트롤 V 하시고, 맨 밑에 있는 요거 지우시고, 맨 위로 올라가서 요거 지우시고. 자, 이게 샵이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인데, 이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요 글이 있잖아요.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쇼 데이터베이시스라는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한 줄을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을 해서 F9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 됐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MySQL이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것. 현재는 뭐예요? A1이 선택됐네요.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예요? Use MySQL. 실행. 꼭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success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뭔가 success가 안 됐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 테이블 리스팅은 뭐예요? 테이블 보여줘라는 거죠. 그럼 show tables. 아, 그럼 현재 뭐겠어요? 아, MySQL이란 폴더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이 이렇게나 많구나. 자, 특정 테이블의 구조. 아무거나 보시면 돼요. 이 테이블명. 뭐 MySQL 타임존 네임을 해볼까요? DESC 타임존 네임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요거 할때 세미콜론을 안 써도 되는데 세미콜론을 쓰는 게 관례긴 해요. 하나의 문장을 쓸 때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는 거죠. 현재는 MySQL이지만 테스트, 유저 테스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테이블 리스팅 뭐예요? Show tables. 자, 여기서 A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해라. 근데 그냥 삭제는 뭐예요? Drop 데이터베이스 A1이죠. 자, 그런데 뭐예요? 존재한다면 삭제니까 if exist. 방금 그거는 무식한 삭제고 얘는 존재할 때만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데이터베이스 생성 뭐예요? Create database A1.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됐으니까 사실 이쪽에서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은 약간 나오는 게한 박자 느립니다. 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F5키를 누르면은 나와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 더하기 버튼 누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뭐 테이블이나 각자 뭐뷰 저장 프로시저 함수 트리거 이벤트는 몰라주셔도 돼요. 테이블. 테이블 목록이 없네요. 여기서 보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요건 쓰지 말고 요 명령으로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A1.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시면 돼요. 쭉쭉 나가시면 되고 네. 단순히 그냥 어떤 날짜와 이런 그 제목 내용으로 된 게시물들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고요. 네,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관련 개념 설명드리면 자, select now 이 MySQL에서는 꼭 from을 안 쓰고 그냥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수도 있어요. 네. now는 뭐냐면은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네.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안에서도 1은 1이다. 네, 근데 여기서 는이 없어요. 갔다가 이게 는이에요. 자, 1은 1이다. 뭐라고 나올까요? 1로 나옵니다. 1은 2다. 뭐가 나와요? 0이다. 그러니까 MySQL에서 1은 참이고요. 0은 거짓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아이고, 아이고, 이건 정답이죠, 정답. 정답 보지 마세요. 정답을 보지 마시고, 한번, 어디 갔냐. 문제 설명.
다시. 자,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푼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쇼 데이터베이시스. 제가 문제 푸는 거를 초반에만 보여드릴게요. 아, 유즈 MySQL 이 정도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특정 테이블 유즈 DB 아니다 DSC DB 그럼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라고? 그럼 테스트 데이터 테이블 리스팅은 show tables. 그 다음에 A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해라. drop database if exist A1. 저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걸 이렇게 속도를 어떻게 하나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외울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게 SQL의 1%도 안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쓰지 않고 그 중에서 정말 핵심만 씁니다. 근데 그것만 여러분이 갈고 닦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생성 뭐예요? create database A1 선택. 저 지금 요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확인하는 거 뭐예요? A1 있네요. show tables 해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제 테이블 만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최대한 혼자 힘으로 해보신 다음에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기 3번에 보시면 상황에 보시면 정답 해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정답을 살짝 보세요. 네,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정답을 보셨으니까 이번 회차는 실패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다시 79-2 들어가보세요. 들어와서 복사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버벅거리면 안 됩니다. 버벅거리는 지점이 없을 때까지 쭉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 네. 요게 다 끝난 겁니다. 됐습니다.